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또 앞으로의 이 영상과 인연이 될 모든 분들입니다. 네, 3월 25일 목요일, 예, 일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임신 날입니다. 예, 말 그대로 임신되는 날이죠. 그래서 혹시라도 배일임자 내일 또 이렇게 태기가 있고 이런 분들 꿈이 어떤 태몽 꿈을 꾸는 분들은 내일 관계를 많이 가지시는 것도 예, 도움이 되겠다.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. 네. 자, 또 임신날에 좋은 분들이 있겠죠. 예, 정모일주들, 정사, 정미, 정유, 예, 정의 정축일로 태어난 분들은 내일 뭐 어떤 만남이 성사가 되고 어떤 매매 이런 거, 그죠? 뭐 합격, 취업 뭐 이런 거, 그죠? 뭐 여러 가지 성사가 많이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. 또한 이렇게 좀 뭔가 상충이 일어나서 좀 뭔가 좀 일이 꼬이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병인 날 태어난 분들, 병진, 병호, 병신, 그죠? 병술, 병자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내일은 조금 계약을 좀 이렇게 좀 조심을 하시고, 예, 여러 가지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, 또 침착하게 일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. 이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신은 이제 말 그대로 큰 바다죠. 크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돼서, 예, 크면 아주 크게 뭐가 이뤄지고 또 손실하면 크게 이런 손실이 나는 그런 일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날에 생각나는 거는 바로 이제 신문고가 생각이 나죠. 요즘은 국민청원이 생각이 납니다. 그 신문고라는 것은 이제 예, 이 겉없대는 어떤 북을 가지고 우리가 알린다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자꾸 두드린다. 옛날에는 두드려서 신문고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국민청원에 또 댓글로 그죠? 뭐 이런 걸 보서 두드리는 거나 옷에 댓글 올린 거나 시대만 변했지 뭐 국민청원과 다른 건 없다. 그래서 신문고를 생각하시는 그런 날도 되겠다. 이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주 일진을 보고 드렸고요. 자, 이제 또 타로로서 또 내일 일전은 제가 이제 항상 전날 24일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25일날 영상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, 봐주시면 고맙겠고요. 자, GT부터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좀 이게 좀 어린 남자를 만나는 그런 운이 와 있고요. 금전운은 좀 이렇게 수국이 사이는 그런 운이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성사가 돼서 큰 소득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. 그래서 남녀공이 연애가 잘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. 자, 소띠 보겠습니다. 아, 소띠는 뭔가 조금 침울해야 되는데 금전 손실이 좀 있다든가, 그죠? 또 여인에게 약간 뭐 이별의 어떤 통지를 받았든가, 뭐또 사업이 조금 잘안 풀려서 오늘은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날이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호랑이는 보니까 뭔가 조금 사업이 내 뜻대로 좀안 돼서 뭐좀 다른 걸 해볼까 하는 야 그러한 또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연애도 조금 꼬이는 그런 날이라서 오늘은 약속을 좀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자, 토끼띠 가보겠습니다. 토끼띠는 보니까, 아이고, 좀, 나이 먹은 오빠가 생기는 그런 날이고요. 그래서 한 사람이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들어와서 환승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.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고, 좀 돈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됩니다. 사업적으로는 좀 왕성한 그런 날이 되네요. 자, 용띠 가보겠습니다. 용띠는 아이고 기상이 축축합니다. 그래서 크게 뭐가 일어나고 사업적으로도 예, 불이 확 타고요. 그래서 용맹하는 그런 날이 돼서 연애도 아주 뿌듯하게 잘 되는 그런 날이 되고 특히 밤문화가 좀잘 되는 그런 날이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뱀띠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 뱀띠들은 예인들이 뭔가 활개를 치게 되고 뭔가 뭡니까 좀 섹시해지는 그런 날이고요. 본인들이 좀 이렇게 남들이 사랑받는 그런 날이 되어서 또 이렇게 다른 연애가 잘 이루어지고 또 사업적으로도 이런 불바다처럼 뭔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됩니다. 자, 말띠 가보겠습니다. 아우 말띠는 또 이렇게 아이고 건장한 오빠가 생기네요. 보니까 능력이 있고 안정된 그런 오빠가 되고요. 남자분들은 사업적으로 왕성해지고 가정이 좀 안정되는 그런 날이고 뭔가 진취적인 기상이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. 자, 양띠 가보겠습니다. 양띠는 아이고 좀 뭔가 이별이 와 있고요. 뭔가 조금 꼬이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뭔가 좀 침울해지고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날이라서 좀 사업도 좀 쉬어가고 연애도 좀 쉬어가는 그런 날이 된다.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
자, 원숭이띠가 원숭이 날에 맞아가지고 보니까 뭔가 활기찬 일이 이루어지고요. 뭔가 새로운 기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님이 만나지고 또 새로운 만남과 그죠? 어떤 사업적으로도 왕성히 불타오르는 그런 날이 됩니다. 자, 닭띠가 보겠습니다. 닭띠는 아이고 여기도 괜찮은 오빠가 생기는 그런 날이고요. 좀 능력도 있고 그죠? 좀 안정되고 지적인 그런 남자가 됩니다. 그 사업적으로 좀 왕성하고 그러죠. 금전도 왕성한 그런 날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개띠가 보겠습니다. 개띠는 아이고 여기도 상남자가 나타나고요. 사업이 왕성해지고요. 뭔가 크게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요. 그래서 괜찮은 일진이 돼서 여러 가지 좀 횡재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돼지띠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 크게 뭔가 불타오르고요. 세상이 다내것 같이 크게 하루 종일 왼종 그런 좀 왼종일 좋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횡재수도 있어서 뭔가 사고 판다든가 또 사업적으로 왕성해지고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진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 뭐 원래 오늘은 좀 이렇게 상충이 크게 좀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서 좋은 사람은 많이 좋고 어려운 사람은 좀 많이 어려지는 그런 일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, 3월 26일 예, 그렇죠. 금요일 날 다시 또 만나기를 예, 바라마지 않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다시 3월 26일 날 금요일 날 다시 저하고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. 고맙습니다. 팔봉쌤이었습니다.